안녕하세요, 감독님. 5월 컴품의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신규 콘텐츠 라인업 챌린지가 추가됩니다. 라인업 챌린지는 오랜만에 추가된 경쟁 콘텐츠인데요. 매주 진행되는 일주일의 시즌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라운드를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인업 챌린지는 메이저리그 이상 감독님들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운드 내 플레이 방식은 클래식과 동일한데요. 상대는 5선발부터 1선발까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등장하며 감독님들은 등판할 선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승리 조건은 5경기 중 무승부를 포함한 3승 이상이고 3승째부터 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를 승리할 때마다 상대팀은 더 강해지는데요. 매 시즌마다 랜덤하게 등장할 상대팀은 모든 감독님들에게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팀과 상대팀에 적용되는 전용 버프가 각각 존재합니다. 우리 팀에 적용되는 다양한 버프 조건은 라운드마다 랜덤하게 바뀌며 여러 버프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상대팀에는 매 10라운드마다 전체 선수에게 적용되는 특수 능력이 추가됩니다. 다른 컨텐츠와 다르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버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 감독님들이 컨트롤해야 할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점점 강해지는 상대방을 이기는 짜릿함도 느낄 수 있겠네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같은 라운드까지 진출한 경우 획득한 별의 개수가 많은 순, 버프를 많이 받은 순, 팀 전력이 높은 순으로 랭킹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수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운드를 이기기만 해도 기본 보상이 있는데요. 한 라운드를 클리어하면 보상으로 5캐시가 적립되고 각 10라운드를 클리어할 때마다 추가 보상이 누적됩니다. 이 보상은 시즌 종료 시 한 번에 지급됩니다. 또 최종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도 있으니 꼭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이상 컴품의 5월 업데이트 안내였습니다.